산 좋고 물 맑은 충청북도 청원군의 한 식당. 날이 어둑해지자 식당 주인 아저씨 종이컵을 들고 마당으로 나섭니다. 그리고는 벌레를 잡기 시작하는데요. 발걸음도 조심조심, 파리채나 살충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씩 직접 손으로 잡아 종이컵 속에 쏙 넣는 아저씨. 벌레에 대한 집중력을 넘어 정성마저 느껴지는데요. 식당 주인이 벌레는 잡아기 뭘 하려는 걸까요? 많이 잡아야지 배불리 먹지. 네? 응? 배고프잖아요. 못 잡으면 곤충이 많잖아 가지고. 아니, 많이 잡아야 배불리 먹는다니. 그럼 저렇게 열심히 잡은 벌레들이 누군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먹이를 벌레로 먹어요? 식당에 와서 벌레를 먹는 이상한 손님, 과연 누굴까요? 궁금해요, 궁금해. 누구요? 매일 이 시간 마당 잡초 사이를 지켜보며 그 이상한 손님을 기다리는 아저씨. 그리고 잠시 후, 조금 엉뚱한 장소에서 나타난 손님. 성큼성큼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는 식당 앞으로 걸어옵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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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근데 뭘 그렇게들 놀라셔요? 지는 두꺼비에 두꺼비 잠버시나? 해질녘부터 열심히 잡았던 벌레들은 바로 두꺼비의 먹이였던 거죠. 그런데 아저씨가 돌보는 두꺼비는 이 녀석만이 아닙니다. 오, 재빠르네요. 바닥에 그냥 싹. 잠시 후 나타난 또한 마리의 두꺼비. 아이고, 오늘 이거 좀 늦었습니다. 저 먹을 것도 좀 남았나요? 아니, 두꺼비가 뭐 바쁜 일이 있다고 그렇게 늦은겨? 빨리 빨리 좀 댕겨. 두꺼비 망신 시키지 말고. 아저씨가 기다리는데. 어? 자, 먹자고. 예, 너무 없어요. 줄게 없네. 두꺼비들이 얼마나 먹어요? 아, 엄청 먹어요. 아마 엄청 이 먹어요. 컵으로 한반 이상은 먹을걸요? 어휴. 두꺼비들 배불리 못 먹일까봐 늘 걱정이라는 아저씨. 두꺼비가 미처 못 먹어요. 빨라서. 빠른 것들은 다리를 다 끊어줘야 돼. 와, 참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네요. 아, 참마. 정말이지, 아저씨는 우리 두꺼비들의 식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니까. 멀리 못 도망가게 요거 맛있다. 아유. 와, 시간 맞춰 벌레 잡아줘. 거기다 도망갈까 봐 빠른 거는 다리까지 떼서 줘. 정말 두꺼비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배려네요. 세상에 저렇게 팔자 좋은 두꺼비들이 또 있을까요? 그뿐만은 아니에요. 아저씨가 두꺼비들 먹이를 준비할 땐 파리채로 벌레를 잡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요? 죽은 벌레는 안 먹나요? 두꺼비와 같은 양서류들은요, 색이나 냄새로 먹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오직 움직이는 것만 알아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은 벌레는 잡아줘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도 일일이 손으로 벌레를 잡은 거였군요. 그렇죠. 식당을 찾은 손님들도 두꺼비들에게 관심 집중. 이거 여기 왜 있어? 두꺼비 여기 왜 있는 거지? 아니, 살기는 살지. 이거 왜 있는 거야 여기? 월드컵 뭐붐뭐 그때 우리 뭐 8강 뭐 4강 할때뭐 걔도 기분 좋아서 왔는지 그때 처음 봤으니까 곤충 같은 거 이렇게 자꾸 잡아먹이고 하니까 해마다 오는 4강 두꺼비군요. 4강 5년째 계속 오는 거야. 무려 5년째 해마다 봄부터 가을까지 식당에 머물다 겨울잠 자러 사라진다는 두꺼비들. 말없이 무뚝뚝한 녀석들이지만 아저씨에겐 더없이 귀한 손님이죠. 아유, 그래도 두꺼비가 복을 가져다 주자. 몸 건강하게 해줘. 장사, 응? 사업 잘 되게 해줘. 그 이상 뭐 금산첨화 뭐더 있겠습니까? 두꺼비가 오고 나서 잘 되나요? 아유, 많이 늘었죠. 거의 뭐 하루에 한 80분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한 250에서 300분 이렇게 와, 세 배가 늘었으니까 늘었네요. 정말 세 힘들어요. 배 넘게. 와, 완전 두꺼비네. 두꺼비들 덕분에 손님도 늘고 사업도 번창하고. 그런다고 믿는 아저씨. 그런데 손님이 늘어 한창 바쁜 저녁 시간에도 아저씨는 그저 식당 앞에 앉아 두꺼비들한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밟고 그럴까 봐 손님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밟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지키고 계세요? 예, 들어갈 때까지 여기.
어느덧 밤이 깊어 식당 영업도 끝나는 시간. 오늘도 잘 먹고 잘 놀았다. 아유, 자 그럼 슬슬 돌아가 보실까? 가자.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아이고 이쪽인가? 일로 들어갔던가? 초저녁에 나타났다가 밤이 깊어지면 식당 뒤편으로 사라지는 두꺼비들. 과연 두꺼비들의 서식 장소가 어디인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밟아봤습니다. 두꺼비들이 향한 곳은 식당 뒤편 야산으로 이어지는 경사면. 한 번에 멀리 뛰는 개구리들과 달리 두꺼비들은 저렇게 느리게 걷는 것이 특징인데요. 한 발 한 발 쉬지 않고 걸어가더니 나무 뿌리 밑으로 난 작은 굴 속에 몸을 숨기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저녁까지 이 굴 속에서 더위와 천적을 피하는 것입니다. 매년 봄 겨울잠에서 깬 두꺼비들은 물이 풍부한 산란지로 이동해 알을 낳고 다시 서식지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 안에서 깨어난 어린 두꺼비들의 이동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어른 두꺼비도 없고 누가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서식지를 향해 대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다음 날 식당 뒤편 두꺼비 집을 찾아가는 아저씨. 아저씨는 두꺼비들이 사는 작은 굴을 쉽게 찾아냅니다. 얘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항상 없어지면 여기 와서 또 며칠씩 있다가 또 제자리로 또 앞으로 오고. 말하자면 녀석들에겐 이 식당이 봄부터 가을까지 먹이 활동을 하는 서식지가 되는 것이에요. 5년 동안 잊지 않고 찾아오는 두꺼비들을 큰 복덩이로 여기는 아저씨. 그렇다면 이 식당에 나타나는 두꺼비들은 5년째 같은 두꺼비들일까요? 뭐 그런 게 궁금하냐?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한 3살, 4살 정도 되면 번식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크기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때는 한 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식이 끝나고 나서 주로 이제 그 먹이 먹을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그 개체별로 이동하는 어떻게 보면 그 경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매년.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여기 오는 개체도 아마 같은 개체가 계속해서 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풀이 우거진 식당 주변은 두꺼비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암두꺼비 한 마리가 낳는 알은 대략 1,000개 정도. 아무리 부하율이 낮아도 수십 마리는 태어났을 텐데 나머지 두꺼비들은 그럼 과연 어디로 간 걸까요? 많은 개체들은 뒤쪽에 있는 밭이나 산 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중에서 아마 일부 개체가 여기 이제 살기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먹이 행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날 밤 언제나처럼 흐뭇한 눈빛으로 두꺼비를 지켜보는 아저씨. 어김없이 아저씨를 찾아온 두꺼비들을 위해 오늘은 좀 특별한 메뉴를 마련했어요. 피렁이. 자연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아저씨가 정성을 쏟으니까 두꺼비들도 거기에 감동해서 5년째 찾아오는 것 같네요. 맛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어느 날 식당 앞마당에서 우연히 발견한 두꺼비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녀석들을 반가운 복덩이로 여기고 정성을 쏟은 아저씨. 작은 생명,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진짜 복을 가져온 게 아닐까요? 아우, 든든하죠. 뭐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우리 현관 들어가는 양쪽 기둥에 자충형 우베코라고 두 마리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또 애군도 물려쳐주는 것 같고 또 내년에는 또 번식해서 많이 데리고 와서 또 저희 집 오시는 손님들 그 복도 같이 나눠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